수지 닮은 꼴 르세라핌 카즈아, 팬들 사이 미스 A 커버 논란. 팬미팅에서 카즈아는 수지가 속한 미스 A의 배드걸 굿걸 커버 무대를 선보였다가 논쟁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오재팬 반응. 무슨 일을 해도 듣고 싶은 대로 얼마나 멘탈이 강해야 하나 싶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룹이었지만 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힘내라고 말하고 싶네. 데뷔 쇼케이스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으면서 손바닥 뒤집기처럼 변해서 깜짝 놀란다. 카즈아가 나수지 닮았어 라고 언급하고 있다면 몰라도 회사의 방침이나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비판의 화살이 전부 아이돌 본인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의미불명. 원영이 때도 생각했지만 K-POP 아이돌의 팬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싫으면 잠자코 떠나면 되는데 극찬하거나 공격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걸까? 한국의 아이돌은 다른 그룹과 함께 상대의 곡을 추고 SNS에 올리거나 자신들의 라이브 내에서 선보이기도 하는데 아이브도 전에 뉴진스에 춤을 춘다고 공격당했다. 솔직히 커버했다고 두들겨 맞는다면 커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본의 아이돌처럼 다른 그룹, 남녀간의 콜라보도 하지 않는 편이 팬으로서는 고맙다. 왠지 요즘 K-POP계가 마녀사냥해서 슬퍼. 아티스트끼리는 함께 K-POP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팬덤끼리 공격하고 헐뜯고 서로 무너뜨리고 있다. 누구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슬퍼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뭐 안 닮았고 수지는 수지야. 카즈아는 카즈아 그거면 됐다. 흉내도 억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흉내내도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개성이 감춰질 뿐이니까. 카즈아로서 커버하자 일부러 수지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 K-POP은 유명한 사람 따라하는 게 당연한데 무슨 소리지? 따라하는 만큼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는? 흉내 내기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 모르게 사라지는 그룹이 많으니까 상대의 퀄리티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또 내가 추천하는 것을 흉내 내는 아이들이 나왔다. 라고. 좀 너그러워질 수 없나? 아마 닮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서 수지 팬들은 아무래도 괜찮겠지만 이번에 커버한 것을 보고 화가 났겠지라고 느낌. 웃음. 카즈아 자신은 미스 A의 현역 시절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노래도 모를 거야. 단순히 비슷하다고 해서 커버한 것 같은 느낌이 선배에 대한 존경을 느끼지 못해서 싫은 팬이 있었겠지. 뭐 어쨌든 수지를 따라 할 필요는 이제 없을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데 이 선곡을 한 의도를 모르겠어. 웃음. 르세라핌의 팬이지만 카즈아가 수지를 닮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피오나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냐고. 근데 미스 A 자체 이름 정도밖에 몰라. 오리지널은 오리지널로서 자신감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르세라핌과 피오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원래 미스 A는 JYP고 어쩌다 보니 구설수에 오를 만한 기획을 하고 있는 하이브는 뭐하고 있어? 얼마 전에도 코첼라에서는 20분의 스테이지에서도 라이브 힘들 텐데 40분 시켜서 결국 비난. 미니진에게 디스당하는 존재가 되거나. 르세라핌의 멤버도 불쌍하구나. 하이브 좀 더 생각하고 운영하지 그래요? 열애설과 코첼라로부터 여론이 바뀌어버렸네. 니쥬의 아야카도 수지 닮았다고 하는데 카즈아가 더 닮았지? 일반적으로 한국은 기획사까지 차를 빌리면서까지 시위를 한다고 많이 듣지만 연인과 아티스트는 다른 차원인가? 팬들을 위하는 팬미팅인데 팬도 아닌 사람들에게 카즈아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르세라핌에 대한 안티는 지나치다. 르세라핌이라면 뭐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 것은 슬슬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르세라핌 데뷔 초기에는 카즈아가 청초하고 조용해서 연예계의 순수한 점이 좋았지만 카즈아의 인기가 생겨 기획사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연예계에 숙련된 느낌이 든다.